네, 오늘 전문가들 결과가 만장일치인데요. 하락으로 만장일치입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는 코난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 전문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주목하고 있고요. 구명 전문가 달러 ETF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영원 전문가는 서진 시스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대화제약을 관심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 그리고 강민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심종섭 전문가님. 지금 증시안정기금펀드까지 저희가 정부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 오늘은 금요일이고 내일부터 연휴가 좀 시작됩니다. 어제 시장도 이러한 심리로 인해서 장 초반 상승이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어제 시장의 상승은 영국 중앙은행 국채 매입 그리고 우리 시장도 증시안정펀드 재가동 논의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증시 안정펀드는 90년 5월, 2003년 1월, 그리고 2008년 11월, 2020년 3월 등 총 4번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때 주식시장은 V자 반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증안펀드 이외에도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규모 재정 및 통화 안정 완화 정책이 같이 시행되어서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쳤는데 지금은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난 4번의 상황과는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이 부양책을 쓰기가 어렵다는 것을 볼 때 V자 반등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은 환율 상승인데요.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한미 통화 스와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연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설과 한시적 통화 스와프가 있는데 이 두 개 다 우리나라하고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달러 공급을 받을 수 없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6대 기축 통화국의 하나인 캐나다와 상설 토아프가 이미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캐나다와 무제한으로 통화 스와프를 진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PMRF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중 90% 정도는 유가증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가증권의 상당 부분은 미국 국채로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국채를 유사시에 달러가 필요하면 미국의 담보를 제공하고 저금리에 미국의 달러를 빌려다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주의깊게 확인해야 할 지표는 10월 7일에 실업률 발표인데요. 최근 미국 실업률은 3.7%였는데 4%까지는 완전 고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만일 4% 이상의 지표가 나온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포지션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실업률 4%대 아래에서도 형성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코스피입니다. 미국 시장의 빅스 지수와 비슷하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V코스피는 20 이상부터는 지수가 바닥권이고 30에 가까울수록 지수가 바닥일 확률이 높아지고 70이면 역사적인 지수 바닥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25선 위에 위치해 있고 지난 수요일 28일은 27.97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3월은 71.75로 그때 주가 지수는 1439.43으로 저점을 만들었다는 것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하향 추세이고 시장은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로 인한 기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기에 내일 당장 추세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증시 역과상 증안 펀드만으로는 V자 반등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방금 전에 저희가 출연자 소개를 해드릴 때 구미영 전문가님인데 제가 잘못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점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구미영 전문가님 죄송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를 보면 애플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영국의 불안도 좀 있고요. 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떨까요? 영국이 국채를 매입을 해줬습니다. 영국이 국채를 매입한다는 건요. 미국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시장 금리가 아닌 바로 기준금리로 올리고 있는데요. 영국이 여기서 단번에 국채를 매입을 해준다는 건요.
자, 시장 금리를 좀 낮추기 위한 건데 오히려 그게 어저께 하루 효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고 아니면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 6월 달부터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자,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올리고 우리나라는 빅 스텝을 올렸는데 6월 달부터 8월 초까지 금리가 미국은 3.5에서 2.5까지 하락을 했고요. 시장 금리가 우리는 3.75에서 3.1 미만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라는 게요. 금리가 시장 금리가 빠지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채권 가격이 올라갈 때 대거 채권을 매도를 하게 되니까 다시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돼서 미국은 더 강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단번에 영국이 국채를 매입을 해주면서 시장 금리를 낮추게 되면 또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됩니다. 이렇게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다시 단번에 채권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보다는 익절하는 물량이 오게 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면서 채권을 매도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어저께 영국의 자산 매입을 좀 빠르게 섣불리 손을 대면 인플레이션 압력에 오히려 우려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미국의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줄었습니다. 이러니 미국 연준은 더욱더 금리를 올리는데 가세할 수 있고 일단 지금이 저성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성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80년대에서 보면요. 지속적으로 오래된 뉴스 순으로 여러분이 저성장이 아닌 고금리에 그리고 고물가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이렇게 체크해보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지금도 그 한 분야에 한 번은 불황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어도 경기 침체까지는 아닌데 중요한 건 우리가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은 시장에 자금을 투입해서 이 채권이 이탈하는 상황이 시장 금리를 올리게 됐기 때문에 자 너무 자산 매입을 연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너무 자산 매입을 채권을 사들여주는 발빠른 긴축보다는 오히려 금리를 올리면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장금리를 낮춰주는 그런 방향이 조금 진행됐으면 합니다. 네, 채권시장 짚어주셨는데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종수 전문가님.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동사는 올해 7월에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으로서 자연어 처리 사업을 시작으로 AI 원천 기술인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2018년부터 연평균 18%의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AI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손꼽히는 텍스트, 동영상 및 음성 관련 AI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보통 AI 기업이 오픈소스를 활용하거나 기술을 이전받게 되는데 동사는 주요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작년 매출의 63% 정도를 본공 부분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동사는 한국 항공우주와 PHM 그러니까 고장 수명 예측 시스템을 함께 개발한 것으로 방산주의 테마의 상승에 따라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난 9월 14일 장대 양봉의 종가는 23,400원, 다음 날인 15일은 양봉의 시가가 24,800원으로 이때 갭 상승을 했는데요. 갭 상승을 하면 갭의 상단과 하단, 그러니까 이 종목의 하단은 23,400원, 상단은 24,800원. 이 갭의 상단과 하단은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9월 22일 24,600원 종가를 형성하면서 지지선을 잠시 깨긴 했지만 24,600원의 저점을 만들고 나서는 어제까지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기에 27,700원에서 단기 저항을 보이고 있지만 27,700원만 돌파 후 지지를 한다면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매수가는 어제 흐름을 보면 25,600원에서 저가를 만드는 모습을 볼 때 25,000원 후반에서 26,000원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21선인 25,100원, 목표가는 3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 기술력을 보유한 코난 테크놀로지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구명 전문가님은 종목보다 달러 ETF에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네, 달러 ETF가 당분간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요. 우리가 수합을 맺어도 그냥 공짜로 가져오는 게 아니죠. 지금은 0.50원 정도를 우리가 빚을 내서 가지고 오는 건데요. 물론 또 여기에 매각을 했을 때
더 저가에 우리 원화 가치가 평가 절하가 돼서 원화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일이고 이제 10월 초가 돼요. 10월 초가 되면 우리가 또 초반부에 달러 내고가 수출에서 받아오는 달러 내고가 좀 없기 때문에 초반부에 또 다시 달러 강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중국도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예전에는 중국 위안화를 달러로 해서 교체를 해서 들어왔는데요. 중국이 중국 위안화가 자 어떻게 기본적으로 달러하고 똑같이 세계적인 판이 돼버리니까요. 우리가 중국 위안화에도 좀 걱정이 앞서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긍정적인 거는 자동차 업계가 아무래도 자동차 업계가요. 미국에 수출하는 완성차들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이런 자동차와 조성 관련주는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달러 ETF를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월 말, 월 초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월 초에는 아무래도 달러 ETF가 우리가 쥐고 있는 달러 내고가 적기 때문에 달러 ETF를 투자하시는 분은 최대한 월 초에 높은 수익률에 매도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달러 강세와 관련해서 달러 ETF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